혹시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? 화장실 이쪽으로 가시면 돼요. 비밀번호 몇 건데? 아따 진짜 씨. 님이 뭐 이렇게 돈 벌게 하냐. 대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. 아 금리가 너무 올라갖고 대부업도 하기 힘들고. 아니 전 여친 만나러 왔어요. 몰라 님이 씨 뭐 나오라면 나와. 어리버리 하잖아 전 여친. 별로 자존심도 없나봐. 뭐 나오라면 나오고 밥 사라면 밥 사고 그러니까 또 나온대. 나중에 소주 한잔 하자. 이렇게 되죠. 야, 네 어디냐? 자식이 형님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. 총격 사고? 야, 미쳤어? 오다오다 천리하고 없나? 야, 차뽑은 지 얼마 됐다고 지랄이 지랄이.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줘. 네. 오빠, 죄송해요. 늦었죠. 오래 기다리셨대요. 뭐하냐 너 지금? 아 늦게 오면은 늦게 오고 뭐 거울 좀 보고 오던가. 아 진짜 얼굴 봐라 씨. 아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고 화장도 못하고. 아 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. 오면서 누가 어디 같이 다니겠냐. 아 창피하게 같이 못 다니겠네 진짜. 여자가 씨 뭐 미용실 좀 다니고 내일한테 좀 하고 하지 씨. 손톱도 그대로고 진짜. 아이고 참 같이 못 다니겠네 진짜. 근데 오빠 어쩐 일로 보자고 지금. 뭐 어쩐 일이야 그냥 뭐 씨. 그 뭐 너 저기 돈 좀 있냐? 돈이요? 돈을 오빠한테 보냈었잖아요. 아이씨 뭐 언제 보내 그거를. 그거 진짜 썼지 그거를. 돈 있어 없어 딱 이야기해. 제가 사실은 부모님이 분식집 개업하신다 그래서 제가 좀 돈을 보태드렸거든요. 그래서 제가 수중에 갖고 있는 여윳돈이 한 10만원 정도밖에. 지랄한다 지랄해. 10만 사람 매겨? 아니요 내가 뭐 세뱃돈 받냐 너한테? 10만원 줘. 아이 나 어이가 없네 진짜. 10만원 준다고 나한테 진짜 정신 차려 너. 어? 나나다니까 전 남친이니까 너나 만나주는 거지. 너 저기 남자 누구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야? 뭐 직장이 뭐 번듯하냐. 너 계약직이잖아 계약직이잖아 저 공장에서. 부모님 돈 있냐? 네 부모님도 뭐 별 볼일 없지. 어떤 남자가 너 좋아하겠어. 근데 어디서 뭐 10만원? 나 돈 있냐고. 제가 월세 내려고 진짜 모아뒀던 50만원이 있는데요. 아. 급하면 이거라도 먼저 쓰세요. 그거 있구만. 그거 있어. 있구만. 줘봐. 있구만. 야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내가 뭐 너한테 뭐라 했냐? 정현아 오늘 오랜만에 저기 뭐야 오빠랑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자. 어? 오랜만에. 참나. 아 있구먼.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야지. 내가 괜히 너한테 말을 좀 미안하네. 아 나 참. 야 너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니까 어? 시원한 아메리카노가 갑자기 땡기네. 정현아 이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자. 네. 뭐하냐 너 지금? 오빠한테 돈을 다 드려서 커피를 샀더니 하나 정도 살 수 있으면. 아 참 징글징글하게 돈. 그럼 내 것만 사와. 한 잔만 살 수 있으면. 살 수 있으면. 아 네네. 뭐 또 지랄이야 또 지랄이야. 저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. 네 두 잔 주세요 두 잔. 한 잔. 어디서 필요하세요? 야, 정현아, 오빠 기억 안 나? 성현이 오빠, 성현이 오빠. 너 옛날에 너 요만했을 때 오빠가 그 슈퍼마켓에서 너 앞에서 익으면 내가 쭈쭈 받아주고 많이 했는데. 성현이 오빠, 성현이 오빠. 아, 네, 기억나. 성현 오빠. 아, 왜 정현이 많이 컸네. 아, 왜 정현이 많이 컸네. 잘 지냈어? 아, 네. 야. 부모님이 음식집 개업하시거든요. 한번 올라오세요. 아, 잘 컸네. 어이. 어이? 어이? 아니, 그쪽 뭔데? 여기 갑자기 자리에 이게 뭐 이렇게 앉아요? 넌 뭐냐? 저 정현이 전 남친입니다. 전 남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. 전에 만난 거 없어요. 어이씨.
주문하지 라면 사러 그냥 나왔습니다. 아, 아니. 가서 그 커피 좀 갖고. 네? 커피 갖고 오라고. 아, 당신 먹을 거 아니야. 커피 갖고 와. 아, 당신 먹을 거 아니야. 커피 갖고 와. 갖고 달라고 했어요. 없나? 오빠가 사는 거니까 맛있게 잘 먹어. 네. 그쪽도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지. 아, 나 진짜 이 자리 왜 이렇게 불편하냐 오늘. 불편하면 딴 데 가서 앉아. 그냥 이 자리가 제일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와요. 딴 데 가면 싫어요. 사장님 여기 에어컨 좀 꺼주세요. 불편하면 딴 데를 가는 거지. 야 정현아, 오빠가 그 소소하게 이 사업장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. 아. 너 그 뭐 힘든 거 있거나 해결할 일 있으면 오빠한테 얘기해. 알지? 아, 감사합니다. 어, 형씨, 뭐 다 해결해 준다고요? 아니 나도 사실 요즘에 좀 뒷골 땡기는 일이 많이 있는데 뭐 이렇게 좀 뭐 좀 해결해 줄 수 있어요? 어? 여기 어때? 이젠 앞골이 막 땡기지? 근데 뒷골 땡기는 건 신경 전혀 안 쓰일 거 아니야. 어떻게 해줘? 정현아, 오늘 여기 자리 너무 불편하다. 불편하면 딴 데 가라고. 딴 데로 옮기라고. 에어컨 바람이 제일 시원하다고요. 에어컨 껐잖아 아까. 아직까지 그 잠 냉기가 있다고. 야,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 진짜 사람 열받게 하네 진짜. 아, 열이 받아? 그럼 열이 받으면 안 되지. 어, 열이 받으면 안 돼. 어? 열 받고 살면 안 되는 거야. 그러면 얼마나 이 몸이 안 좋아. 이 선풍기도 세고. 자. 어. 열 받으면 안 되지. 어, 열 받으면 안 돼. 또 내가 이 열 받는 거 해결해 줬네. 아, 나 진짜 사람 더 열받게 하네, 진짜. 어? 아, 더 열이 받으면 안 되지. 이거 좀 더 가까이 해주면 되지. 자, 자. 자. 어때? 진짜. 저기, 형씨. 저 누가 형씨인지 모르겠어요. 다 동글동글해가지고, 준비하지. 예? 예? 그 선풍기가 연속 3개 갔다고요. 예? 날개 있는 형씨, 날개 없는 형씨, 누가 형씨입니까? 어, 저기 형씨, 누가 형씨예요? 삼형제예요? 아기 돼지 삼형제? 좀 치워주시죠. 그 남의 전 여친, 예? 좀 머리머리하고 좀 나이 어린 것 같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, 그쪽한테 그렇게 넘길 정도 아니니까, 그만 하시라고요. 야 정현아, 이 양아치같이 새끼 만날 거야? 말 잘해라. 그래야 내가 너 다시 만나준다. 알겠냐? 야 양아치 같은 무슨 말을 잘해? 어? 아니 큰 X나봐나 진짜. 야! 미쳤네 이거. 뭘 미쳐 이 X. 네가 미쳤지. 할 거니까 발부터 막 부러져. 오지마 내가. 어떡하냐, 네 전 여친 빡쳤다. 응? 가자, 오빠 오늘 맛있는 고기 사줄게. 일로 와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여자 완전 이중 성격이었네. 완전 당하고 살았는데, 내가.